미인과 노인과 아이는 구독해야 한다는 게 내 원칙입니다. 단! 결! 됐다. 긴장한 것 같아. 물 셀프인가? 야, 그 주문 주문이야. 물 좀 갖고 와봐. 물이요? 셀프인가 봐. 근데 저 아, 우리 루튼 간님이 또 백회금을 받았다. 여기 직원분들도 계신데. 아니, 너가 갖고 와. 그래, 빨리 먹어야지. 바쁘시잖아. 백점 감사합니다. 누구야 근데 진짜? 루튼 간. 콜라랑 사이다 어떤 거 먹고 싶은가? 콜라? 네. 얼음은 없지? 예, 얼음이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얼음 있어요? 아니? 저희 재빈기가 만들어졌어요. 아, 루튼간이에요. 누구냐고 계속 써. 티토 감사합니다. 루튼간이. 모르겠어. 루튼간이 고맙습니다. 루튼 어떻게 치는지. 땀 냄새 나. 땀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땀이 나는 거 어떻게 해? 빼버릴 수 있으면 뿌리고 와. 뭐 없습니까? 대우드란트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향수 같은 거? 나는 땀이 오래 불러. 향수 같은 거 없어요? 원래 나올 때 뿌리고 왔지, 맞아? 좋지? 떨지? 와, 우리 유튼가님이 또 백점을 감사합니다. 많이 주세요. 아, 덥다, 그렇지? 많이 주세요. 네.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본심 나온. 많이 달래요. 유연, 남순아 유연이 후드티 좀 입자고? 아, 더워가지고. 아니, 더워요, 진짜. 저, 아, 근데 진짜 더워요. 잠깐만, 이게 극혐이라도 5분만 벗고. 너 입고, 넌 물 여기다 먹어야 돼. 나 저 안 벗을 생각이었는데, 주인님 벗으라 해가지고. 예? 너 물 여기, 내 노예잖아. 아니, 아니, 장난. 물 더워 보이는 것 같다고. 한 입에 많이 먹으라고 하려고 했지. 더웠지, 많이. 많이 더웠어. 물 먹고 좀 더위 가면 저도 한번 좀 만져보실래? 어? 땀나는 거 봤어. 아, 넌 시원하게 먹어. 잠깐만, 나도 기다려. 나 여기다 먹어. 이거 막 여기다 아니 여기다 내가 지금 헹궜다니까? 뼈 바르고 입에 뭐 뼈 버리고. 아, 시원. 고생 많이 했어 오늘. 그리고 아니 그럼 먹지 마. 야, 먹지 마. 그럼 먹지 먹지 마. 아니, 걔든, 너 그럴 줄 알았어. 아, 예상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우실까봐. 와, 우리 뜬자님이 또 뵙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인님, 저 죄송한데, 담배 한 잔만. 아, 근데 여 혼자 어떻게? 예? 혼자요? 갈 것 같아. 너 아까 폈잖아. 너 끊어, 오늘. 아, 메뉴요? 예. 담배 하루 끊으면 안 돼? 예? 하루만 더 피면 안 되겠으니까 진짜 너무 더워. 심해? 텐션 떨어. 한 입만 먹고 와, 빨리. 그럼 가자. 한 입이요? 아, 잠깐만, 일단 시키고. 소고기 뭐 삼겹살 뭐 소 쪽 뭐 돼지 없나? 여기 어디 이름이 뭐야? 돼지. 돼지 갈비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삼겹살 단 한 근이면 우리 많은 거? 네, 상관없습니다. 일단 뭐 삼겹살 그러면 하나에다가 뭐 또 다른 거 드실 거예요? 삼겹살 하나랑 갈거비는 뭐지? 갈거비요? 갈매기 껍질이겠죠? 소갈비살. 소갈비살 하나랑 삼겹살 하나? 아, 예. 네. 그렇게 소갈비살 하나랑 냉면 삼겹살. 하나랑. 네, 냉면 하나. 물냉 비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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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냉 육수 하나 드세요.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어? 살 더 어디로 가세요? 아니, 지금 첫 끼니까 너 만날 때 먹어요. 저 사장님, 소갈비살 하나랑요, 삼겹살 하나랑요. 같은 불에 구울 수 있죠? 아, 그래. 그럼 삼겹살 먹자, 그냥. 삼겹살 두 개 먹자. 네. 갈비살은 뭔가요? 뭐가 더 맛있어? 이게 지금 뭐 말 맞추는. 삼겹살 두 개 주세요. 삼겹살. 아니, 잘 나가는 메뉴가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삼겹살 두 개 주시고 비빔냉면 하나 주세요. 육수 좀 주시고요. 류뚱이 또 떴대. 아, 류뚱가님 고맙습니다. 류뚱이 친구가 아니야. 그 친구가 아니고 류뚱 팬분이신가 보네. 아, 진짜? 네. 화장실 다녀오는 겨. 갔다 와. 예. 시원하게 시원 먹어. 제가 원래 낯이 익어가지고 다 말려도 팔 때문에. 화면을 왼쪽으로. 난 이거 맞춰놓은 것 같은데? 여기를 없애라고요? 어디를 없애?
뭐 하나 따셨잖아. 어떤 거예요? 주문 서 주문 떨어지네. 아, 좀 힘들 줘. 네. 상은 여기 닫는다고 눈부심이 없을까? 네, 닫았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나무로 가리라고요? 나무로 어떻게, 뭔 소리예요? 나무가 여기 어딨는, 어디... 나무가 어딨냐고요? 아니. 여기 나무 있어요? 나무요? 어떤 나무로? 아니 나무 빛을 가린대는데 나무가. 아니 뭐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나 몰라. 말 시키지 마. 아, 조용히 해요. 뭐 시키지 말라니까요. 그만해요, 더. 이 나무, 사람들이 뭐라 해, 빨리. 왜 너무 많은지 모르겠어. 예? 왜 저래? 뭘요? 몰라. 너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창틀로 가리라고, 임마. 예? 나무를, 이걸, 여기 빛이 보인다고 여기를 옆으로 땡기거나 여기를 가로달래. 아, 눈이 아프다고? 어. 아, 예. 할 줄 알겠어? 아, 그럼요. 아, 그렇게 돌려도 됐어? 장비 만지는 거 싫어하는 줄 알고 나는. 아, 저요? 어. 아, 아닙니다. 주인님이 저를 어딜 만지셔도 상관없어요. 살 좀 닿잖아. 네? 살이 자꾸 닿잖아. 아, 머리카락 이거. 머리카락 여기. 아니 여기 멍들은 거 왜 아니 머리 알아? 여기 머리카락 여기. 어디? 여기. 야, 나 여기 멍 왜 든 줄 알아? 여기? 예? 여기 멍 왜 든 줄 알아? 왜요? 그때 그거 비키니 방송할 때. 비키니요? 아. 싸움 할 때. 저도. 예. 너 뭐? 아니. 아 싸움? 그때. 아. 누가 모자 벗게 할 때. 상당히 멘탈이 좋으시네요. 왜? 뭐 진짜 막 와. 뚱가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이분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어야 되는 거 맞죠? 네. 내가 부어줄까? 아니 김 예. 원래 이게 지금 고깃집에서 일을 오래 해가지고 예전에 너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알바를 많이 했었어요. 또 백정 감사합니다. 아, 또 누굽니까? 류뚱가님. 류뚱가님 감사합니다. 류뚱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시면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류뚱이랑 그 다 여자친구 없어요. 사람들은 다 류뚱 그 사람이 쏘는 줄 알아요. 아니지? 아니야.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요. 여성분이시면 아 남자예요? 남자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럼 경원이가 뭐 선택할 몫이죠. 결혼하셨대. 아 결혼하셨어요? 아 형 고맙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앞치마 있어요 사장님? 네, 앞치마 두 개만 좀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없다. 넣으십니까? 응. 저는 넣지.
예? 거기 덥지 않아? 예, 더운데? 아이고, 이거 이거. 기름 탱크. 옷 좀 저기 놔둬. 예? 이거 저기 놔둬. 입을래? 예? 창문을 열으려고. 이제 열어도 되겠다. 아까 얘네가 다 들어가려고. 너의 너 괜찮아 나? 예? 해줘? 예? 아 얘네가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맨날이 나가는 거 같아 시청자분들이 전부 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나 추천타보 한 번씩만 즐겨찾게 여러분들 안 하시면 한 번씩만 죄송합니다 진짜 왜? 아, 내가 모르고 어. 여러분들이 덥다고 해야 되는데 얘네가 덥다는 거 하나 가져가십시오. 아니 난 됐어. 언제 유명해질지 모르니까 하나 갖고 계시면. 콜라를 좀 약간 빼면은 콜라 콜라 기름 많이 들어가니까. 가방도 기름이 묻을 수 있어. 그래, 그래. 고마워. 아, 300개. 오가 300개 감사합니다. 야. 잘 먹겠... 삼겹살 먹으라고 300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유튼 가정님. 와, 300개 정말 감사합니다.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아, 네. 자, 밤, 공깃밥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공깃밥 필요해? 한, 아니, 괜찮아라. 저 하나만 주세요. 아까 이거 내가 그냥 깔고 갖고 올게, 일단. 눈대가 없어. 아니, 여기 기름 묻는다, 이거. 이따 가져갈게요, 이거. 눈대가 없잖아. 우리 지금 자리를 많이 찾는다고. 이거 어떻게 놓으실 거예요? 아니 몰라 어디다 놔 그냥 이렇게 놔도 되잖아 어 그래 밥 먹을 때는 그냥 밥을 먹어 고맙습니다 고기 뒤집어졌네 아 알았어 제가 하겠습니다 한 번 고기는 딱 두 번만 뒤집는 거예요 물 너무 세다. 기름이 나왔을 때 김치. 김치 굽는 거 좋아하세요? 저 김치 좋아해요. 야, 또 오랜만에 또 밥다운 밥을 먹네요. 아. 여섯 먹어 아니면 이렇게 그냥 먹어? 매운 거 잘 먹어? 육수요? 어 냉면 육수 있잖아 있어요 있어? 육수 아니야 고기 찍어 먹는 거잖아 아, 육수 여기 있네 아, 넣어야지 아, 잘 비벼지니까 네. 소리 사람들 소리가 맛있을 것 같다니 소리가 맛있을 것 같다고요? 소리가 어려워 소리가 맛있죠 소리가 중요해. 뭘 하든지 그 소리가 중요해. 사운드가. 너는 기분 좋을 때 소리 어떻게? 아, 어디 땀 내봐. 어? 기분 좋을 때 음소리야 뭐야? 어. 어? 네? 그... 기분 좋아서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 어?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야 더 기분 아. 더 좋고 안 그렇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나 이거 한 개 먹어볼게. 냉면. 아, 예. 맛이 어떤가? 예.
맛있어요? 응. 방송은 몇 시간 하세요? 나? 네. 졸릴 때까지 하세요. 졸릴 때까지? 몸이 안 졸려. 먹어볼래? 어때? 맛있습니다. 너무 고기 크게 자르는 거 아니야? 예? 고기가 아니 이 정도면은 근데 근데 고기를 너무 와 500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쏜다 진짜. 누군가님 관... 아 패닉도 달아주셨네. 아이 그걸로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단지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원하는 뭐 리액션 같은 거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맞아 맞아. 보고 싶으신 건가? 밖에서라도 뭐 제가 뭐 야방이니까 밖에서 리액션 같은 거 원하시면 하나 뭐 주문해 주시면은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네. 말씀해 주세요. 구금이 뭔데? 우리는 못 듣지. 못 들어요. 뭘 원하신다고요? 잠깐만. 미로틱을 원한대요. 아 미로틱은 안 돼요. 아 그건 그건 내가 너 노예해도 안 해줄 거야. 예? 내가 나지만 노예 그래도 안 해줄 거야. 제 이거 다 찍는 거 다 보고 싶으세요? 예? 찢어야 돼 그렇게. 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면 해줄 거야? 아니. 안 해줄 거야? 그것만은 안 됩니다. 육등이 미로. 나중에 술 한잔 하자 그랬대. 아 저한테요? 아. 아 술 한잔이요 저랑요? 예예. 예. 그 뭐 여성분 한 분만 데려와 주세요 형님. 단둘이 먹기엔 좀 그러니까. 아 뚱이랑 먹... 말고. 아 뚱이랑? 아 뚱이랑 예 뚱이한테 뚱이 의사가 뚱이가 좀 바빠가지고 될런지 모르겠지만. 먹어도 돼? 아 아직 조금만 한 1분만 있으면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치가 잘 익고 있고. 우리는 다 여기는 원래 상추는 안 나오나 보다, 맞지? 상추요? 사장님 상추 좀 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상추 좀 부탁드릴게요. 구이 맛있다. 아, 딱 바짝 익힌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나는 괜찮아. 너무 탄내나잖아, 바짝. 아, 그럼 이 정도 먹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끔은 이거 너무 식으면 좀 안 좋으니까 끔은 되겠다. 근데 엄청 매울 것 같아요. 나 매운 거 못 먹어. 여기가 멀찍으로 또 하나 없게 하잖아. 저요? 응. 너 매운 거 좋아해? 아 매운 거 예. 아니 매운 거 좋아하는데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이거 고추가 얇아. 나한테 이거 왜 주는 거야? 아니 드실 거냐고. 안 먹어. 갑자기 매워져 고추를. 놀 데가 없으니까.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밥 잘 떴는데. 어디가? 예? 아 너무 이게 이 정도만 보여도 될 것 같아. 뭐 굳이 뭐 이렇게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면 좋으니까. 너 국가 다 먹었다. 예? 하나 먹어. 아 제가 싸드릴게요. 아 나 그래. 제가 싸는 거 좋아해. 너 먹으면서 싸줘. 예? 어머 흥분해요. 이거 닦아서 갖고 싸줘. 조금만 더 있기로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익었어요. 맛있네요. 간은 안 딱. 네?
아니 아니 손 닦았지? 네 닦았어요. 쌈장 찍어도 됩니까? 어. 밥 좀 넣어드릴게요. 아니 왜? 뭐 하는 거 같지? 아 이거 밥이 너무 아니 그냥 내가 먹을까? 아니 주기 싫으면 안 줘서 넣어드릴게. 아니 좀 아 왜 그러냐? 아니 정말 추잡한 짓입니다. 제가 또 추잡한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주인님이니까 제가 참아드릴게요. 왜? 어, 무슨 잡지? 네, 잠시만. 맛있어요. 네, 맛있다. 아니, 누나. 난 채팅이 안 보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네. 너 가져가. 네? 가져가. 아, 예, 보세요. 저거 담배 냄새랑 같이 나. 담배 냄새요? 응. 그치? 이거 왼손으로 싸드릴까요? 내가 먹을게. 아 왼손 안 나는데? 살짝 은은하게 익혀야 돼. 근데 원래 두껍나봐 삼겹살이 그치? 맛은 있는데 좀 그치? 기름 되게 많은 것 같아. 공주처럼 잘하셨으니까. 아니, 아니, 근데 맛있어. 야. 맛있지 마. 저 먹을 건데요? 아, 진짜 맛있어. 앞치마 없으니까 난 떨어질까봐. 괜찮던데? 아, 어거워. 에? 무난하다. 아, 주인님이니까. 뭐 밀가루 여기 있네. 이거 찍으면 맛있겠네. 맛있다, 맛있지? 응. 고생하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 4시 반이네요? 아,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 월요일 아침이나 이제 화요일 아침이나 시청자분들. 너는 근데 미숫가루 되게 좋아한다, 그치? 응. 아, 왜 이렇게 미숫가루 좋아해? 죄송한데, 콩고물인데. 미숫가루, 네가 미숫가루라며. 잠시 착각했어요. 원래 아 시청자분들 이제 피곤하실까봐 일찍 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가 그럼 일찍 켰어야지. 말이 행동이랑 달라. 아무튼 그걸 배려했으면 네가 일찍 켰어야지. 네가 늦게 꺼놓고 뭘 사람들이 출근 뭐 친드레십니까? 아니 홍가루래. 홍대가 진짜 근데 나는 건대 이런 데 가면 홍대는 잘 안 와봤어. 멀어가지고 전 안 와봤으니까 많이 와봤으니까 아니 괜찮아. 부럽다. 커플들이 되게 많던데. 남각수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생기면 멀쩡해가지고 그런 건가? 나? 네. 놀이공원 같이라고 했었어. 놀이공원?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가봤긴 가봤다, 남자랑? 가봤지.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안 가봤어? 어, 안 가봤습니다. 넌 어디 갔어? 어렸을 때 데이트할 때? DVD방? 그런데? DVD방. 모텔. 진짜 DVD방 갔어. 기억에 남는 게 DVD방이야? 영화관. 밥집. 네. 냉면 먹을래? 네. 여자친구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로 남산타워를 가보고 싶고 육산빌딩 이런 데 가고 싶고 거기로 가도 뭐하게? 아쿠아리움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서 그걸 뭐합니까? 그냥 구경? 그냥 거기 데이트 장소 이제 코스인데 그런 데를 안 가봤으니까 기본적으로 다 가는 데를 나중에 늙어서 하겠네. 방통하느라 연애 못하니까. 늙으면 사람 나이가 늙어도 마음만은 10대고 20대니까 나 자꾸 주시니까 아 먹으라고 부담스럽고 아니 아 꿀맛은 한 것밖에 아 어때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실험삼아 본거 나도 그렇게 먹어보려고. 어때? 괜찮아? 맛있냐고. 나도 이렇게 해먹게. 맛은 그냥 닭같아요. 이거 안 먹어야겠다. 다 먹어. 제일 맛있게 먹는 게 나는 삼겹살이잖아.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진짜 친절한 게 우리도 해외 나가면 그럴 거 아마. 어, 막 외국인들 그냥 우리 밥 먹는데 안녕하세요 이런다. 친절하다. 그러면서 욕하는 거 아니야? 맛있네. 삼겹살 1인분은 다 먹습니까? 나 요즘에 잘 못 먹어 진짜. 입맛이 없어. 넌 잘 먹어? 먹으면 먹죠. 2인분까지. 왜 울매? 이거 왜 씹어 먹으라는 거야? 멍청하신데 미숫가루 찍고 소스에다 찍으면 미숫가루 뭉치는데 아 손톱으로 아니 찍어 원래 찍어 먹었는데 너무 아 진짜 뭐 연기가 아 매워 연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클럽. 여기 너무 간지러워. 여기. 어디요? 여기. 넣어도 돼요? 아니야. 아 여기. 겉으로? 옷 때문에 그럼. 됐어, 됐어. 왜 이렇게 간지럽지? 됐어? 어. 됐어, 됐어. 웃어. 웃어. 네? 실제 뼈 안 만져봤는데. 어. 그만. 아, 나도 때에 사람들이 나보고 맨날 날렸다고 놀리잖아. 아니 나 뭐 뼈 만져준다는 거야? 뼈 소리 난다. 근데 아, 쇄골이 진짜 쇄골이 진짜 쇄골이 아 그 하지 마. 쇄골 콜라 담아봐도 돼요 여기다가? 해봐. 아. 아니 뭐 올리긴 올려줘. 네? 물이 고추. 고울 것 같아. 고추를 올리라고요? 원래 그거 같다. 열지? 아. 뭐?
뭐하십니까 진짜. 너 물 뱉고 침 뱉어. 침 뱉고. 그래. 그래도 저희 정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너가 받을 때 근데 진짜 나 해골 같아? 아 그거는 뭐 발로 쭉쭉 치시니까. 아니니까 여기 먹어. 솔직히 말하자면 일단 부딪히면 좀 아플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충분히 그렇게 따지면 나도 어깨 되게 조금인데 뭐 서로 장단점이면 얼굴이 이쁘시지 않습니까? 안 먹어. 더 먹어야 살이 찌지 않습니까? 너 먹어. 괜찮다니까? 저 손가락 왜 빠지냐. 안 뿌렸어요. 뭐 먹은 거야? 응? 목걸이가 어디 겁니까? 안클리프. 네? 안클리프. 안클리프요? 안클리프. 안클리프? 고가? 얼마? 아, 선물 받았어. 어, 선물? 응. 여자한테 받진 않았을 거 아니야. 누구? 남자? 노코멘트? 선물 받았어. 최근입니까? 응? 아니, 아니,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지난 남자친구한테 받았는데 헤어졌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직 끼고 다니지. 그래도 가격이 비싸니까. 어제 그 남자친구 말 거 아니야. 사준 돈. 너도 근데 여자친구 헤어져도 끼고 다니지. 너 선물을 뭐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남자 아니 여자들은 근데 진짜 하고 다니는 건 맞긴 맞아. 그러니까, 받은 거 끼고 다니. 나는 뭐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냥 여자 남자 사이에서 그냥 받아본 적은 있어도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아본 거라고는 뭐 없는 거야. 진짜? 달라고 안 하는 거 아니면 안 받는 거 아니면 안 사주는 거야? 안 받는 것도 있고. 아 받아봤다. 뭐? 아, 몇 개 받아봤는 거 같은데. 바지랑 속옷. 근데 너 그 금장구도 뭐야? 저거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없는 돈이 끌어내가지고 진짜 빚져가지고 130만원짜리 신발 샀는데 제가 신으니까 빈신 신발 거의 고무 신만도 못한 그런 취급당해가지고 저 속상합니다 진짜. 거기 장식품으로 진열대에 세워놨어요. 그거 진열해놨어요. 네. 아니 나 너 몰랐을 때 그니까 부상 아예 몰랐을 때 있잖아요. 우리 오빠랑 저랑 중규 방송 보고 있었거든. 부상할 때 갑자기 그거 신고 와서 이게 뭐지 이렇게. 근데 처음 봤을 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까먹어가지고. 아니 페스티벌에서 축제라 그래서 뭔가 난 좀 꾸며야 될 것 잘 안 그런 데 안 가봐가지고 꾸미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에 그렇게 간 건데. 아 또 추천도 그렇게 해줬어 주위에서. 흥이랑 나 이렇게 내가 야 그냥 근데 여름인데 이렇게 입고 가야 되고 막 그 페스티벌에 그 이게 좀 시원한 바닷가인데 이렇게 입고 가야 되는 거 이렇게 입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친구들이 놀렸네. 아까 나도 나한테 그럴 거다. 아까 그 육등 그분이 제대로 굴리고 오라고. 아 그래도 일부러 나 놀리고. 그러니까 지성이도 이 개새 아니 이 개새도 밥 처먹을 때 맨날 제육볶음에 김치찌개 그거 맨날 똑같은 거 시켜가지고 사람 열받게 하고 가끔 꼰치 부리고. 어? 왜 뭐야? 누가 못 썼나 보다. 몇 개 못 썼나 봤어. 승님이 썼나?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걸로 날 조지는 것 같아 살짝.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장난이 아니면 친구들한테 장난이지. 그치? 근데 나는 이제 장난으로 알고 이제 돌아가서 개쌍욕하지. 아. 500개 또 감사합니다. 누가요? 아. 6등 가니까 근데. 아, 6등 가니까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왜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주셔서 진짜 몸볼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방송이 우선이죠. 방송이 방송이 우선이죠. 재밌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뚱이한테 꼭 전달해 줄게요. 이 시간에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없지. 그치? 대학생들인가? 야 남자 능력 좋네. 여자 두 명이 있네. 야 부럽다. 아니 헌팅하는 젊은 거 봐. 아 헌팅? 아주 귀엽다. 그러고 그거 안 신는 거야? 예? 김장고도 안 신는 거야? 예, 안 신습니다. 중고로 팔아 넘겨야 되는데 저 그런 거 잘 안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래? 관종이야? 귀여운데 분홍색. 아. 저 저런 스타일 좋아해. 귀염 귀염. 오늘 나올 때 그거 신길도 그랬다. 네. 아무것도 없네. 어떤 거 말입니까? 김장고. 근데 남자한테 헌팅을 당해보셨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있긴 있지. 근데 나는 헌팅 같은 거 원래 안 좋아. 나 헐룩도 나. 빨아들여? 집에 빨아야지. 말기 말은 걸지. 말은 걸면 이제 어떻게 대처합니까? 마음에 안 들지. 아 나는 근데 아까 내가 거기서도 막 싸가졌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고 나는 좀 길거리에서 시객들이 나한테 말 걸면은 그렇게 아, 지나간단 말이야. 그 사람은 기분 나빴는데 싸가졌다고. 아 시객 나는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시객들이 말 걸면은 좀. 근데 아까 그 사람이 저 지금 생각하면 아까 약간 열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또 그런 게 약간 팬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거 아니야. 어? 아니었어 아예? 그걸, 어? 아니야 누가... 팬이라 했어. 아 진짜로? 팬이라 그랬는데 보고 싶어서 인사를 했는데 냉대하게 해서 그랬나 보지. 아... 배부르다. 같이 근데 만약에 많은 헌팅 걸고 이렇게 했는데 방송하기 전이나 아예 안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를 때 헌팅 걸면은 이렇게 마음에 들면 헌팅해서 논 적은 있죠?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없어. 한 번도 없습니까? 입에 아예 구라를 달고 사시는 거. 진짜 헌팅은 진짜 없어. 그치, 나는 어떻게 하냐면 아는 언니들의 남자친구 이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끼리 논 헌팅은 진짜 한 적 없어. 맛있겠다. 지금 사람들 아직까지 금장구도 얘기해도 그게 진짜 컸나보다. 그때 시청 여성 시청자분들이 다 떠났지. 많이 충격을 먹었었죠. 근데 이제는 제가 어떤 옷을 입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고 원래 저 새끼 옷의 패션 보자니까 문화 충격. 네? 문화 충격이래. 뭐 혹시 집에서 이제 막 방송 말고 이제 밖에 웃기십니까? 아니 그만 얼른 그만 놀려요. 방송을 잘하는 게 아니야. 지가 유도를 하는 거봐 약간. 아 이제 기분 안 나쁘고요. 아니 그게 어떤 기분 안 나빠요. 내가 너 방송국 합방하면 사진 올린 거 보고 풍선 터트리는 거 사진이 올라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그게 또 문자리에 올라온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아 진짜 어떤 금장 무슨 걸게요. 팔자 걸음
아, 네. 다 먹었어? 몸 그렇겠어, 너희 다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그냥, 약간. 근데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개 더 먹어. 네? 한 개 더 먹어. 싫습니다. 왜? 화났어? 네, 먹겠습니다. 아, 화 안 났고. 근데 내가 진짜, 저. 먹어, 빨리. 아무도 지나갔으니 딴 얘기하고 있어. 따라리라리라라. 아니, 하도 아까, 건대에서부터 홍대까지, 오늘 좀 평소보다 말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자신은? 또 약간 진이 살짝 빠졌다. 약간 요런 느낌? 밥 먹으니까 이제, 밥 먹으면 원래 텐션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약간 좀 약간, 식곤증이라 그래야 되나? 아. 그런 느낌? 밖에 나가면 또, 화장실 차게, 인도에서 하니까. 근데 지금, 4시 반이니까 아까 저희가 몇 시간 나왔습니까? 우리 한 2시에 나왔어.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뭐 한다 그래서 뭐 한 거 그렇고 했어? 요즘 해 몇 시 했어? 해 6시면 뜨지 않은가? 아 진짜 옷 나중에 옷 좀 입고 있어야겠다. 사람들이 나 신기하다. 너무 말랐다 신기하대. 네? 말른 거. 근데 말랐는데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나 까봐야 알기 때문에. 그럼 그래. 네, 겉모습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한테 한번 되었던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왜 되었어?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네. 없으면? 당연히 깨지 않겠습니다. 좋아해도? 그거는 나중에 좋아하면은,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좋아해도, 당연히 그런 거는 깨는 겁니다. 아. 제 생각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또 시청자분들은 맨날 들어서 지겨운데, 아니, 이 정도 느낌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뭐, 씨. 강남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열받았습니다, 그때는. 좀 남자들이 막 가슴 안 봐, 이런 거 다 뻥이네, 그치? 아, 남자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깨, 어깨랑, 뭐 피, 등, 등판, 뭐 힙, 허벅지, 엉덩이. 뭐 팔 근육,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로 바꿔서 따져본다면, 여자는 아니. 뭐, 라인, 허리, 힙, 뭐, 상반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보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그럼 너는 만났던 여자가 다 몸매 좋았겠다. 말랐지만. 나올 때 나오고? 네. 말을. 나올 때 다 들어간 여자만 만났었습니다. 아. 나올 때도 들어갔는데? 근데 저는 막상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 아니. 너 휴지 좀 꺼내, 휴지 좀. 휴지 많이 있지? 있을 수 있네. 나 우리 입 닦을 거란 말이야. 여기 있잖아. 제가 닦아드렸어.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잠깐만. 어디가? 잠깐만 계신 분. 일단 이거 하고. 그래 그래. 잠깐만. 어디 가게? 또 하고 오게. 회장님. 아 배부르다. 여러분들. 회장님. 안 주무시고 이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머리 묶어가지고 더 목이 있어갖고 말라고 있는 거야. 뭐야 이게? 나도 보고 있어. 고기를 남기는 게 아니고 다 먹긴 먹었는데. 너무 배불러. 한 개 더 먹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너무 기름이 많아.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우리 이거 한 개 먹어볼까? 그냥 갈까? 나도 매우 한 번 이거 먹고 갈까? 얘기로 4시 45분 잠깐만 하나 아 너 왜? 시청자가 그래도 지금 많이 안 해서 1등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유연 아니야 괜찮아 아니 왜? 아니 괜찮아. 아니 그럼 나를 나중에 내가 나를 불러 줄 일이 있어? 어? 아니 괜찮아 나는. 냉장고를 부탁해. 요리를 한편 내가 만들어 내가 가면은 그 방송을 해서 이렇게 한. 아니야 나중에 할 때 괜찮아 나는. 그래 뭐 그런 거. 아씨 알았어. 아니야. 유연이네 가자고요. 아니 또 좋을 때 딱 끝내는 게 좋죠. 뭐 근데 밖에서 내가 뭐 미션 하나도 안 했는데 뭐 하나 하고 가야 되지 않냐? 미션?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예? 자꾸 올려? 아 저 단추 안 잠궈. 아 뭐 하는 거야? 어디? 이것도 배터리 없다 어떡해? 이거 뭐 언제 이거 꽂자? 그 촬영하는 거 배터리 없다. 아 없습니다. 예. 아, 두 개 또 있습니다. 어, 있나? 나도 옷 좀. 나 옷 입어야겠다. 사람들이 너무 말랐대. 장난치는 건 뭐. 추위 이제 좀 쌀쌀해지니까. 살면서 제가 안 해보던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 아, 배불러. 나가면 돼? 방금이네. 예? 아, 집에, 나 근데 거기 집에 갔다 가야 되네, 집에. 아, 저희 집 말입니까? 어. 왜 말입니까? 내 옷 있어, 내 바지랑. 아.